경기도 광주의 한 골프장. 2021년 2월 이곳에서 모 건설사 법인카드로 2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20만 원, 주말은 27만 원. 광주의 또 다른 골프장에서도 같은 카드로 100만 원, 인근 골프 용품점에서도 400만 원 이상 결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이미 또 죽는다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.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 새끼야. 어 왜요?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한 분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아씨, 말은 잘해요, 이씨.